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제품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안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품 소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0여 년간 근무했었고요. 그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고 5년째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직업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외벌이로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노후까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애터미 사업을 먼저 하고 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는 걸 보고 부모님의 애터미 사업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저는 차츰 마음이 열려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의 연금성 소득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면서 두 아이들과 함께 세계 각국의 나라를 다니면서 애터미도 알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소개를 마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그 건강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애터미의 건강 기능식품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애터미 파워 비타 에너지와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제품입니다. 현대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꼭 먹어야 하는 영양소가 있죠. 3대 필수 영양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러면 5대 필수 영양소는 뭘까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적게 드시나요? 이건 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괜히 저도 찔리는데, 내가 이 연료 에너지를 내기 위한 장작은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를 정작 태워서 힘이 나게 하는 성분인 비타민과 미네랄은 너무 적게 드시는 거죠. 5대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죽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산소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산소 때문에 살고, 산소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를 살리고, 모든 기능들을 합니다.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든 기능들이 쓰임 받고 다 나가면 되는데 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산소의 찌꺼기들이 쌓입니다. 이제 그것이 독소가 돼서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세포를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건데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 이 활성산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연소시켜서 에너지가 나기도 하고, 활성산소를 배출도 하고, 세포를 생성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장 및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거나 생성되는 양이 극히 소량이라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또 미네랄은 우리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체중의 약4%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라도 미네랄은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고 이 단일 원소 그 자체가 영양소로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되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이랑 미네랄은
부족할 경우에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변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기 쉽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제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양을 늘리는 게 좋은데, 이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를 가득 채우려면 마트 카트 하나 분량의 양을 먹어야 돼요. 요즘 물가도 굉장히 비싼데 사실상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꼭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나 안구건조증이 와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머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나 말초혈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감기와 같이 알레르기 질환이나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심장이잖아요. 심장에는 그 미네랄이 중요한데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부정맥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생식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아연이랑 망간인데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 불임이나 발기부전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암이나 심장질환, 우울증, 자가면역질환 여러 종합병원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꼭 비타민과 미네랄 우리 몸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애터미가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네, 애터미의 파워비타 에너지와 멀티비타민 제품이 있는데요. 이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오렌지 주스처럼 마시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리고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먹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먹으면 몸의 흡수율이 좀 빠르고요. 물에 타면 이런 오렌지 주스 같은 색깔이 나는데 약간 탄산이 있어서 정말 맛도 좋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보자면 파워비타 에너지는 13종의 비타민과 6종의 미네랄이 하루 한 잔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담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개념 듀얼 스틱 타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파워비타 에너지의 주 원료는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6종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뉘는데, 이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조리법상 음식물로 섭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기름에 잘 녹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은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산화 에너지에도 효과가 좋은 미네랄 6종이 들어있고요. 이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6종 해서 총 19종이 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다 충족을 했습니다. 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합비타민 제품을 다 찾아봤는데 이 100%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다 충족한 제품은 저희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단한 제품인데요. 뼈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 망간이 들어있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에너지 생성 및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요오드가 함유되어 되어 있고,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아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눈 건강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 눈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A까지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세포 보호를 하는 셀렌,
그리고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몰리브덴까지 이렇게 19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가득 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파워비타 에너지 주원료 못지않게 부원료 또한 굉장히 좋은 게 가득 많이 담았는데요. 49가지의 과일, 채소, 곡류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맛도 좋습니다. 이 20가지의 야채 혼합 분말이 있고요. 그리고 과일 혼합 분말, 사과, 오렌지, 딸기, 파인애플, 뭐 아로니아, 라즈베리, 블랙베리, 레몬, 라임 농축 분말, 과라나, 강황, 레드비트, 아르기닌, 파인애플 추출 분말까지, 그리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비타민인데요. 인공 색소나 합성 감미료 전혀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것만 가득 담았습니다. 에터미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옐로우 스틱과 오렌지 스틱이 있습니다. 옐로우 스틱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미네랄이 19종이 들어가 있고요. 오렌지 스틱에는 에너지 부스팅을 할 수 있는 과라나 추출물, 타우린, 아미노산 혼합 제재까지 들어 있어서 정말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 오렌지 스틱에는 약간의 카페인이 들어 있어요. 그 인스턴트 커피 기준에 한 반잔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카페인에 예민하거나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렌지 스틱을 빼고 옐로우 스틱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듀얼 스틱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원료의 안전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게 꼼꼼하게 만든 제품이 바로 이게 에터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오렌지 스틱을 가루를 부으면 이런 보랏빛이나 핑크빛처럼 이런 색깔이 나고요. 옐로우 스틱을 부르면 오렌지빛이 나서 이제 잘 섞어서 드시면 되는데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 많이들 드시잖아요. 에너지 드링크 드시면 이제 카페인도 과다가 들어 카페인도 많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도 많이 들어 있어서 건강에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 에터미 파워비타 에너지 탄산수에 좀 넣어서 드시면 시중에 판매하는 에너지 드링크 못지않은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에터미 그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틱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절취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뜯기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500ml 정도 여기는 지금 200ml에 타서 넣어서 먹으라고 나와 있지만 500ml 여기 저희 해양 심층수 물이 500ml잖아요. 이 500ml에 타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찬물에도 잘 녹으니까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드시면 상큼하고 맛있게 비타민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파워비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타민 13종, 미네랄 6종에서 한국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를 19가지 모두 담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원료의 안전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비타민 스틱과 파워 스틱을 나눠서 담아서 그 에너지 부스팅을 할 수 있는 파워 스틱까지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도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49가지의 과일, 채소, 곡류가 들어있어서 건강하고 맛있는 것만 가득 담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물에 타먹는 종합 비타민 좀 인기 있는 제품과 좀 몇 가지 비교를 해봤어요. 잔티바 제품의 경우에는 비타민이 11종 들어있고 미네랄 2종에서 총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 권장량 100% 충족 개수는 7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베로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9종, 미네랄 2종에서 총 11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하루 권장량 100% 충족 개수는 10종이지만 이 성분을 좀 보시면 비타민 B군이랑 비타민 C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간 에너지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만, 그런 성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 피트라인 파워 칵테일 제품 이제 소위 PM 주스라고 하죠.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가 출시됐을 때 PM 주스랑 많이들 비교를 했었는데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비타민 11종, 미네랄 2종에서 총 1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한 거는 7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19종 모두 다 함유가 되어 있는 거랑 너무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성 감미료나 합성 향료가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먹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겠죠. 저희 파워비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인공 색소나 합성 감미료 없이 49가지의 과일, 채소, 곡물의 부원료로만 넣었기 때문에요. 정말 맛도 좋습니다. 파워비타 에너지는 가격은 1개월분에 32,800원이고요. PV는 16,000PV로 PV도 꽤나 높습니다. 다음으로 바이탈 컬러 멀티 비타민 제품인데요. 설명해드렸던 파워비타 에너지랑 다르게 이거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이 13종이 들어있는 거는 파워비타 에너지랑 동일합니다. 네, 미네랄이 10종이 들어있는데 비타민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13종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다 충족을 했고 미네랄은 이 철, 마그네슘, 철, 칼슘을 제외한 나머지도 다 100% 영양성분 기준치를 충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네랄이 칼슘, 파워비타 에너지에 없는 칼슘, 구리, 철, 마그네슘이 이렇게 네 가지가 더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에는 들어있어요. 뼈 건강이랑 뭐 에너지, 항산화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제품, 성분이 들어있는데 보통 종합 비타민 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아까 파워비타 에너지에는 이게 아예 뭐 칼슘이 아예 없었고요.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같은 제품에는 있어도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비타 에너지 또는 멀티비타민 드실 때 저희 이 애터미 트리 액티브 칼마디 제품 같이 챙겨서 드시면 100% 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영양성분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부원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3가지의 컬러푸드가 담겼어요. 항산화 에너지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한 이 컬러푸드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보시면 이 원료 그대로를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에서 쪼개보시면 겉이나 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색소 코팅, 인공 색소 들어가지 있지 않고 색소 코팅이 아닌 원료 그대로를 담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멀티비타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멀티비타민 제품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센트룸 많이들 아시죠? 센트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센트룸 프로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비타민 13종, 미네랄 10종에서 총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하루 권장량 100% 충족개수는 15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또 고려원단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13종, 미네랄 10종에서 총 23종이 들어있지만 하루 권장량 충족개수는 오히려 적어요. 14종이 들어있고요. 그 저희랑 많이 비교가 되는 아메이 XX 제품이 있는데 이 아메이 XX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14종, 미네랄 10종에서 총 24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하루 권장량 100% 충족 개수는 10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종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20종이나 100% 다 충족됐다라고 할 수 있고, 가격을 보시면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91,000원이에요. 저희 제품 1개월분을 환산하면 17,500원이거든요. 아마 저희 거 한 5개월 분이 아메이 한 달치랑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제품 이게 한 두 알씩 하루에 두 번 드시는 거고 드시는 거고요. 2개월 분에 35,000원, PV는 12,500 PV로 가격이 정말 착한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약을 드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서 먹는 파워비타 에너지를 드시면 좋고요. 나는 좀 편하게 알약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 컬러 멀티비타민 제품 드시면 좋고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을 같이 채우고 싶으신 분들, 또는 불규칙한 식사나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영양 보충이 필요한 분들, 뭐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싶으신 분들, 성장기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하는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7살, 5살인데 파워비타 에너지 제가 이거 만 들고 다니면 자꾸 비타 음료 타달라고 맨날 저를 쪼르거든요. 그래서 타주면은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 키즈 구미도 있지만 그걸 좀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파워비타 에너지 타서 타서 주면 정말 맛있게 이 비타민 미네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제품으로 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원료로 건강을 가득 담은 제품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